직선 5등급 말들의 1700m 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소여경마 과천 5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는 늘어난 1700 정도 거리가 유리한 7번마 아크로마린이 상체를 잡았습니다. 주력 스칸방 8번마 자이언트 M 8번마 자이언트 M 장복 7번 8번 완장에 한독선두는 자이언트 M 그러나 아크로마린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아크로마린 김영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 역전을 노리면서 아크로마린의 역전입니다. 안쪽 8번 자이언트 M 7번 8번 여기 1번 드래곤 스퀘어 경결이 1110m 조경마 제주 3경주 소여경마 제주 3경주입니다. 자, 문성으로 안장을 바꿔놓은 9번마 생각대로가 힙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생각대로를 놓고 주력 한방 안쪽에서 때리고 나올 2번마 천왕의 한방입니다. 남북기 9번 2번 9번 2번 주력에 1번 9번 생각대로 그리고 1번 전능력시까지 3마리 접전입니다. 선두는 2번 천왕호가 잡고 있습니다. 1번 9번이 2위 싸움 바깥쪽 9번 생각대로가 2위까지 외곽쪽으로 5번 출발합니다. 2번 9번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경주 과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높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복식 대가리 자 외곽 게이트에는 10번마 블랙초콜릿입니다. 최근 아쉬운 3착이었지만 자, 이 정도 편수에서는 수익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아나짜리 10번 블랙 초콜릿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요. 6번 쾌양 10번 블랙 초콜릿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요. 6번 쾌양 안쪽 10번 블랙 초콜릿이냐 6번 쾌양이냐 6번 쾌양과 헤리카십 기수 결국 역전에 성공하면서 6번 쾌양과 10번 2번 1300m 국산 6등급 부산 경남의 2경주 5월 17일 금요일 부산 2경주입니다. 7번 브리도 페리라는 흉마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인데 이번 경주 외곽 편입 경계도 좋고요.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브리도 펠. 자, 이놈은 대가리로 봅니다. 이놈은 대가리로 보고 자, 외곽에서 붙을 수 있는 마필. 8번 오크이치 주력 한방입니다. 쌍복식 7번 8번 7번, 8번. 안쪽에는 7번 브리도페리 진경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지켜냈습니다. 7번, 8번, 6번. 레츠런파크 서울 1경주 출발했습니다. 5월 19일 1경주 과천 1경주입니다. 자 외곽에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9번마 장비매운입니다. 재검지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꼭 눌러잡고 능검시 상대마 필들도 기존 장군 마필들이었는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9번 장비대운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 방은 6번마 컴플리트 파티 쌍복 9번 6번 쌍복 9번 6번 장비대운 2위권과의 거리차를 크게 벌리면서 선두 구치기에 들어갑니다. CC1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장비대운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9번 장비대운 가장 앞서고 그 뒤로 6번 컴플리트 파티가